안녕하세요. 달갱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선원 다육에도 예쁜 아이들, 새로 입고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가격은 너무너무 가격 다 착한 가격으로 해서 새로운 전혀 또 보지 못했던 아이들도 많이 들어와져 있어요. 이렇게 정말 신기한 아이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가격이 너무너무 다 착해진 거 한번 보세요. 여기 너블리 금도 이렇게 얼굴이 큰 아이들, 금도 잘 들어간 아이들 가격이 너무 착해요. 이번 주에도 이런 아이들, 착한 아이들 20% 할인을 해드립니다. 20% 받으시면 훨씬 또 가격이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택배는 3만 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 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네, 전체적으로 새로 입고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팅커벨 금이 가격이 엄청 가격 착해졌네요. 요게 지금 얼굴이 팅커벨 금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이렇게 큰 아이가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 얼굴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얼굴 큰 아이들 많이 못 보셨죠? 대체적으로 군생으로 해서 많이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얼굴도 이렇게 예쁘고요. 요게 기본 풀분에서 기본 풀분만큼 얼굴이 나옵니다. 그래서 5,000원 하면은 이것도 4,000원에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샤인 키스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샤인 키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이게 10cm 풀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를 선택을 해도 다 예쁘게 생겼습니다. 아우 예쁘죠. 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사과 같은 색감입니다. 입장도 둥글둥글 통통하게 예뻐요. 요 안쪽에서 나오는 모습도 예쁩니다. 어느 거를 선택을 해도 다 예쁠 것 같아요. 14,000원 하니까 여기에서 할인 받으시면 너무너무 가격 착하겠죠. 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키메라 금도 들어와져 있는데요. 키메라 금은 우리가 이제 무지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키메라 금으로 나오면 참 예쁘다고 하죠. 요게 이제 지금 기본 풀분에서 요 정도 되어져 있거든요. 요거가 이제 조금 더 입성이 야무지게 다져지면 정말 예쁘거든요.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요런 아이들 가격은 12,000원에 12,000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9,600원 하고 예쁘죠. 너무너무 예뻐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거의 비슷한 이런 느낌으로 있습니다. 철갑판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멋있죠? 너무너무 멋있는데요. 철갑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이들도 예전에 비하면 너무너무 가격은 다 착해졌어요. 이렇게 노란 꽃이 피는데 예쁘죠? 이 모양이 참 예쁘죠? 철갑판 같은 경우에는 괴마옥의 부모죠. 괴마옥이 이 철갑판하고 아미산하고 교배 중에 괴마옥으로 탄생을 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괴마옥의 부모라고 아빠는 엄마라 하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요. 철갑판이 가격도 많이 착해졌어요. 이게 구근 목대를 한번 보세요. 이게 또 약간은 솔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이 되어져 있어요. 완전 묵둥이네요. 이 정도 되거든요. 요거는 지금 시방이 맺힌 것 같아요. 꽃이 피고 나서 이렇게 시방이 맺힌 듯 합니다. 요거 입장 멋있죠? 요 아이들 36,000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 받으시면은 가격 착하죠. 이렇게 철갑판이 가격 착하게 요즘 인기가 좋다고 하네요. 요게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셔요.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있습니다. 칼킬러스도 너무너무 가격 착해요. 요게 이제 조금 큰 아이들이네요. 완전 큰 아이는 아니고요. 요게 칼킬러스가 가격은 요거가 10,000원 합니다. 10,000원 하는데 완전히 작지도 않고 완전히 크지도 않고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게 지금 1cm는 넘겠죠? 그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들이 가격 착하게 나와져 있어요. 요 정도 큰 아이가 가격 10,000원 하니까 여기에서 할인 받으시면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별구름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요게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데요.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별구름이라는 아이인데 예쁘죠? 이게 이제 나중에 뭉글뭉글해질까요?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기본 풀분에서 이렇게 넘치고 있어요. 기본 풀분이 아니라 모종포트. 말하다 보면 자꾸 헷갈립니다. 모종포트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7,000원 하는데요. 약간은 이제 몸값이 있죠? 이렇게 노제트는 좀 잔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롤리폴리 백금인데요. 아유, 너무너무 귀엽게 나와져 있습니다. 롤리폴리 백금 8,000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6,400원 하잖아요. 뭐 롤리폴리 요 백금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면 예뻐요. 이것도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외두로 해서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되어진 것 같죠. 롤리폴리도 백금이 그래도 많이 착해져죠. 아유, 초창기에 한 2만원에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8,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허니핑크도 가격은 10,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허니핑크도 예쁜 아이죠. 이게 완전히 묵어지면은 여기 어디에 있지 않을까요? 아주 통통하게 예쁘게 되어진 아이들이거든요. 동글동글하게 통통해서 너무너무 예뻐요. 허니핑크 물들어도 예쁘고요. 지금 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엽 정리는 아직 못하진 상태예요. 많이 묵어진 아이거든요. 10,000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가격 착합니다.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기본 풀분 에서 기본 풀분보다는 넘치는 아이들입니다. 러블리 로즈 금인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얼굴도 크면서 목대도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뭐 약간은 이제 깊게 심으셔서 지지대를 형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이 크고 무거지면서 이렇게 살짝 누워 계십니다. 이렇게 자구가 나오면은 이렇게 이두도 되어져 있는데요. 외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무거지고요. 금도 예쁘게 들어가져 있어요. 얼굴도 크고요. 이렇게 이제 층수도 이렇게 금 같은 경우에는 층수를 많이 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10,000원 하니까 러블리 로즈 금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들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클라라 클라타는 가격은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하겠죠? 요거는 색감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약간 이제 겨울에 낙엽이 다지고 나무가 그런 색감, 이제 겨울 같은 느낌을 색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신기하죠? 아우, 요것도 아프리카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 오, 요런 색다른 아이들도 한 번씩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이제 약간은 검정 무늬도 있는 것 같아요. 손가락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가격은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삼각 남봉옥인데요. 남봉옥 삼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삼각은 많이 못 보셨죠? 예, 남봉옥 삼각이 나와서 또 사장님이 다 갖고 오셨다고 합니다. 워낙에 또 좋아하시니까 남봉옥도 이렇게 초록색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이렇게 눈 내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삼각으로 되어져 있어요. 가격은 2만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 받으시면 16,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요거는 요 색깔이든 요 색깔이든 캡처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치가 들어져 있어요. 노치도 이렇게 묵은둥이라서 인기가 좋더라고요. 노치가 지금 여기 9cm 풀분에서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들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풍성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포트에 따라서는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다 풍성하고 목대 한번 보세요. 다 목질화가 되어져 있어요. 지금도 이제 묵둥이라서 요 정도 색감은 남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니크시아나 금도 너무너무 귀엽죠. 가격 5,000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4,000원 합니다. 요게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외두로 해서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되어진 것 같죠. 금은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져 있고요. 이렇게 노제트가 둥글둥글하게 예쁘게 되어진 아이들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호박 이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호박이라는 아이예요. 잘 보세요. 호박 이두가 가격은 16,000원 합니다. 요런 아이들은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 자구가 나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호박이라는 아이인데요. 약간은 뭐 좀 어떻게 보면은 먼노 같은 느낌도 드는데 여기 또 각이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살짝 다르겠죠?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 것 같아요. 여기 핑크색으로 맑은 톤으로 들어와져 있습니다. 이두가 가격은 이거는 살짝 몸값이 있는 아이들이고요. 브레이비 카울은 요즘 계속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인기가 이 아이들은 좋습니다. 워낙에 또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몸값이 있던 아이들이 가격이 착하게 나오다 보니까 또 예쁜 아이들이 들어져 있어요. 브레이비 카울이 앞전에 요 정도 이게 이두로 되어진 아이들 5만원에 소개를 해드렸죠. 이렇게 이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구근이 더 늘어나겠죠. 구근이라고 하나요? 괴근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있습니다. 5만원에 있고요.
또 4만 원 하는 아이들 들어져 있습니다.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요것도 요 무거워진 속도에 따라서 요게 뭐, 요 개근에 가시가 나와진 모습도 있고요. 아우, 너무너무 예쁘죠? 꽃이 폈어요. 노란 꽃이 폈네요. 요 아이도 개근이 둥그렇게 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가시도 올라와져 있습니다. 요 아이는 꽃대는 잘라준 것 같고요. 요것도 개근이 이 정도 크기가 나와져 있어요. 이게 외두로 되어진 아이들 4만 원에 들어져 있는데요. 요렇게 작은 아이들 앞전에 제가 또 3만 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사이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여기에서 20% 할인 받으시면 훨씬 가격 착하잖아요. 앞전에 제가 3만 원짜리하고 5만 원짜리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요게 이제 이 정도 둥근 거가 뭐 500원짜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들도 이렇게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요 정도. 이게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죠? 이렇게 이두로도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 구체 보면은 개근이 이제 높게 나오겠죠? 이렇게 옆으로 퍼져 있는 모습이 있어요. 오, 너무 괜찮은데요? 요게 이제 여기서 할인 받으시면 만 얼마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 번쯤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너무 가격 착해졌어요. 요렇게 또 예쁜 꽃이 피고요. 예전에는 몇십만 원씩 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이렇게 키워보셔요. 너무 괜찮은데요? 오, 너무 괜찮아요. 요런 아이들 가격 22,000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가격 착합니다. 먼누 샤넬인데요. 먼누 샤넬이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셔요. 둥글둥글하게 다 예쁘게 생긴 아이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다 예쁘게 생겼어요. 요 아이들도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집니다. 아이고, 예쁘죠? 먼누 샤넬 완벽하게 물들면 예뻐요. 요 아이들도 많이 무거워지면서 안쪽에 약간은 맑은 톤이 되어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들 5,000원 하니까 할인 받으시면 4,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블랙 호크가 들어져 있습니다. 블랙 호크 같은 경우에는 3,000원, 2,4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철화인가요? 이게 자구가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외두도 있고요. 이두루도 되어져 있습니다. 바론 볼트라는 아이가 들어져 있는데요. 바론 볼트라는 아이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바론 볼트는 요게, 요 돌기가 엄청 많이 나와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0cm에서 훨씬 더 넓게 되어져 있고요. 요 아이들도 제가 초창기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무거워지면은 목대도 굵으면서 아주 멋있게 이렇게 모두 가지가 늘어질 수도 있고, 자구가 나와서 가지가 늘어질 수도 있고, 아주 멋진 아이거든요. 정말 제가 썸네일로 썼을 때 정말 인기가 좋았던 아이인데, 이렇게 자구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에 다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돌기도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그렇게 혐오감 없이 괜찮은 아이예요. 물들면 너무너무 멋있거든요. 어우, 너무 괜찮아요. 바론 볼트. 약간은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굳혀졌을 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6,000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 받으시면 4,800원이면 너무 가격 좋습니다. 키스가 있어요. 어우, 예쁘죠? 이렇게 있습니다. 키스를 부르는 아이인가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셔요. 기본 필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다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생겼고요.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페어리킨 요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 뿔분에 들어져 있고요. 자구는 더 나와주는데요. 4두, 5두 이상으로 다 되어져 있어요. 요 아이들은 물들면 요렇게 이제 진한 색감, 요렇게 정말 특별한 색감이죠. 요게 100분이 지워지면 완전 빨간 색감이 나오더라고요. 7,000원에 기본 뿔분에서 4두 이상으로, 와, 정말 가격 착해졌습니다. 너무너무 가격 착해졌어요. 이런 군생이 7,000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5,600원 합니다. 노사로아도 너무 괜찮은 아이가 들어져 있네요. 노사로아만 8,000원 합니다. 지금 이거 오두로 되어져 있고요. 기본 필분에서 요 아이들 많이 굳혀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어우, 너무 괜찮은데요. 요거는 철화보다는 요 아이들이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수는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오, 너무 괜찮은 아이들이 들어져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얼굴이 크면서 3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18,000원에 두른 아이들은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3두, 4두로 되어져 있고요. 요런 아이들 18,000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 받으시면은, 훨씬 착하죠. 노사로서는 너무너무 가격 괜찮아요. 입장도 조금 통통하게 야무지게 조금은 다져진 아이입니다.
핑크 프리티 가격은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아이들도 한번 보셔요. 이렇게 두수는 요 정도 기본 풀분에서 되어져 있고요. 이제 더 딱딱하게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겠죠. 가격은 정말 대박입니다. 3,000원 하니까 2,4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헤라 군생인데요. 가격은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헤라 군생이 3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3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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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3, 4두로 되어져 있어요. 3두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9cm 풀분에 있는데 대박이죠. 가격 4,000원에서 요거 할인 받으시면 3,200원 하니까 너무너무 가격 착합니다. 전체적인 모습 괜찮죠? 3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서리의 아침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서리의 아침도 이렇게 외두로 나와져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이제 뭐 자구는 나오겠죠. 이런 거는 꽃대일 수도 있어요. 키우다 보면 자구는 나와줄 수도 있는데, 서리의 아침도 소개를 군생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3,000원 합니다. 외두로 3,000원 하니까 이 아이들도 키워보시면은 자구는 조금은 더 품어줄 것 같고요. 펜지철한데요. 오, 너무 괜찮은 아이들이 들어져 있어요. 10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쌩얼하고 철화가 있어요. 펜지철화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색감이 무거워져서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어요. 안 무거워진 아이는 색감이 이렇게 좀 진하잖아요. 이렇게 무거워진 아이들은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와져 있고요. 제클린도 대박입니다. 아, 정말 제클린. 와, 너무너무 다 예쁘게 생겼죠. 한번 보셔요. 오, 입장도 멋진 포스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들어져 있어요. 요게 지금 보정포트에 들어져 있거든요. 요게 지금 요게 층수도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예쁜 아이들이 들어져 있네요. 입성이라든가 통통하고 이렇게 멋진 아이가 들어져 있어요. 요게 이제 다져지면 훨씬 더 멋있겠죠. 오, 너무 괜찮아요. 자구도 있는 아이가 있는데 가격 대박입니다. 제클린이 5,000원 하니까 여기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어요. 모종포트보다 사이즈 크고요. 일단 보면 다 예쁘고 이렇게 탐나게 생겼어요. 5,000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4,000원. 너무너무 괜찮은데요. 아, 피카츄도 정말 착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피카츄도 조금 크게 나와서 몸값이 있었는데, 오, 너무너무 예뻐요. 피카츄는 길러보면 나중에 입장도 넓어지면서 아주 멋있어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들면 예쁜데요.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보셔요. 너무 동글동글하게 다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요거를 크게 키워보시면은, 이렇게 작아도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크게 키워보시면 입장이 넓으면서 아주 멋있더라고요. 피카츄 5,000원 하니까 4,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흑기사, 요게 소로 되어져 있습니다. 흑기사는 조금 더 2편에서 큰 것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요렇게 멋있어요. 색감도 예쁘죠? 너무 멋있죠? 요게 5,000원. 그래서 또 할인 받으시면 4,000원 합니다. 요거 모종포대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셔요. 예쁘죠? 아유,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거는 칵티패스라는 아이입니다. 칵티패스도 입장이 아프리카 식물 중에서 이런 입장을 가진 아이들이 고급스럽고 조금 힘차 보이고 품위가 있어 보입니다. 제 느낌에는 그래요. 목대는 이렇게 올라가져 있고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18,000원 하네요. 이 아이는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입장이 거의 비슷한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름은 저는 칵티패스. 여기야 뭐 아프리카 식물 많이 소개는 안 해드렸어요. 이렇게 목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가격은 18,000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 받으시면 조금 더 착하겠죠? 아돌피금이라는 아이가 들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아돌피금. 아돌피 철화는 제가 키우고 있거든요. 아돌피금이라고 합니다. 아돌피 철화는 제가 오랫동안 키우고 있는데, 무난하게 크고 있습니다. 외두로 해서 이 아이들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들어져 있어요. 아돌피금은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던 아이예요. 가격은 10,000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 받으시면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이것도 이제 무거워지면 예쁘겠죠? 아돌피 철화는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색감도 오랫동안 요 아이들이 있으면서 무난하게 크는 아이들이거든요. 다코 초콜릿 2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5,000원. 5,000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하겠죠? 다 굳혀진 아이들이고 예뻐요. 요것도 색감이 진하게 물이 드는데요.
다크 초콜릿이 두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우, 밑으로 뿌리가 막 내렸나요? 너무너무 예쁘죠? 다크 초콜릿 우리가 알고 있는 창처럼 입장이 조금 넓적한 아이들이 있고 요런 종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유, 너무너무 예쁘죠? 2두로 되어져 있어요. 9cm 1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5,000원 하니까 4,000원이면 구입 가능하십니다. 화이트 팜 철화인데요. 오, 요거 기본 풀분해서 넘칩니다. 기본 풀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철화가 많이 구불구불하게 엮여져 있어요. 꽤 크죠? 요게 큰 화분에 심어 놓으면 훨씬 더커 보일 것 같아요. 요렇게 철화가 14,000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하죠? 14,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밀크 로즈가 있습니다. 밀크 로즈는 요렇게 이제 색감이 완전히 물들어야 훨씬 더 예쁘겠죠? 약간은 아이보리 색감의 핑크색으로 물들면 예뻐요. 2두나 3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5,000원. 오, 가격 착해졌어요. 여기서 할인 받으시면 4,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수화철화가 저도 몇년 키우고 있지만 수화철화가 8,000원 가격 착하게 나와져 있어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철화가 생얼도 같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생얼이 있어요. 무난하게 클수 있는 아이들이고 한번 물들면 또 여름에도 그냥 무난하게 약간 붉은 톤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너무 괜찮아요. 수화철화 이게 조금 더 다져지면은 훨씬 더 예뻐요.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인데 8,000원 하니까 여기에서 할인 받으시면은 훨씬 가격 착하게 보내드립니다. 오늘 또 새로 입고된 아이들, 완벽하게 또 새로 입고된 아이들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또 가격 착하게 한 번씩 또 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 있으시면 찜도 해주시고 또 착한 가격으로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선은 나에게서 새로 입고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